형, 어떻게 좀 해봐요, 형. 아, 하편아, 너는 몰랐니? 아, 몰랐어. 진짜로? 근데 너무 괜찮은 분이라 뿌듯하더라, 진짜. 아, 잘 아세요? 어? 아니, 꼭 알아야 돼? 아, 저 형 진짜. 아, 꼭 알아야 돼? 주성아? 아, 저 형 진짜 웃겨. 아, 그냥 느낌으로 괜찮은 분인 것 같다. 아, 그래요? 어, 느낌으로 아니, 이 사람이 이렇게 열륜이 생기면 관상을 보면 딱 나와요. 정말 괜찮은 분이라는 게. 저 저래 프로포즈는 했어? 내일 모레 결혼인데 안 했겠냐? 야, 너. 야. 야, 내일 모레 결혼. 아니, 이걸 시켰다고 결혼 이런 거 아니에요? 아니, 사실 프로포즈 안 했거든요. 어? 아직 안 했어? 여기서 해! 여기서 해! 아니, 그게 아니라, 아니. 여기서 해! 아니, 아, 뭘 영상편지라는 게 있어, 영상편지라는 게. 야! 아니, 이런 기회가 없어요. 자처럼 아, 해야지, 말해. 보내줄게, 해! 내일 해요. 어? 내일? 아, 프로포즈를? 아, 진짜? 아, 내일 하겠어? 야, 프로포즈! 재석이 형한테 좀 부탁해. 아, 프로포즈 어떻게 했어? 예? 프로포즈. 쟤 진짜 그런 거 안 해. 나는 진짜 그런 거 진짜 못 해가지고. 진짜 못 그냥 나는 진짜 차 안에서 진짜 간단하게 했고. 야, 약간 진짜, 진짜 멋없는 스타일이야, 저. 약간, 진짜 이벤트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스타일이잖아. 약간 되게 여자들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? 안 그래. 그 사람은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야. 야, 나 피곤한데 넌 더 피곤할 거다, 정말. 아마 내 아내 될 사람이 저 형수님이랑 제일 친하게 지낼걸? 아, 통하는 게 많아가지고. 아, 은혜 씨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? 누구? 이은혜 씨? 아, 은. 야! 야, 은혜 진짜 보고 싶다. 은혜야, 잘 지내냐? 아, 진짜. 하지 말라고. 은혜 본지 오래됐고 정말 은혜. 나 한번 나와라, 은혜야. 아, 정말 아, 진짜. TV 보니까 이거는 꼭 편집이 안 되더라고요. 야, 너 때문에 안 됐다. 가철아. 예? 프로포즈는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? 이벤트 같은 거야, 이벤트? 아니, 저 6년 만났는데. 와, 진짜? 예. 네, 그러니까 19살 때부터? 예. 네. 야, 그렇게 오래 만났어? 그래서 저희 6년 동안에 그런 만났을 때 에피소드 예, 만났을 때 그다음에 뭐 첫 키스 그다음에 뭐 위기의 순간 그다음 위기 해결 그다음에 결혼하자고 마음 먹고 얘기했을 때 뭐 그런 것들을 두 분이서 뮤지컬 그걸 섭외해가지고 야 멋있네 멋있다 진짜 아 진짜 아 그 배우를 누굴 썼지 배우 우리도 잘할 수 있는데 대성 형 써 나를 써 나를 야 지효랑 써 둘이 나랑 지효랑? 잘 있어. 뭐 지효랑 작품 나온 거야. 아니 뭐 아니 뭐 게리랑 지효랑 게리랑 지효랑 눈물 흘릴 수도 있어 나는 정말 감동적이겠다 아니 근데 멋있다, 오, 멋있다 진짜 괜찮다 장소는 제가 6년 동안요 받기만 해가지고 아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어 약간 눈물 글썽이는데? 그럼 약간 미안해지는 마음 저도 재석이 형 같은 스타일인데요 저는 그럼 못해요 예 근데 네 아시죠 제 마음 아 알죠 알죠 네. 알지 알지 형은 알아 계속 받아야 돼 아 왜 그래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그 결혼하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짜 잘하셨죠 네. 네 지금 저희가 간단한 게임을 할 건데 아 뭔지 아시죠 폭탄이요 폭탄 질문하는 거구나 질문하는 거 질문하는 거야. 질문해서 넘기면 이게 내가 생각하면. 설정한 시간에 딱 울리면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. 그렇지. 대답을 꼭 해야 돼요. 대답을 꼭 해야 돼요. 갑니다. 시작. 행복하죠? 행복하죠? 결혼하면 행복하나요?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? 걱정돼요. 너무 행복해. 이거 거짓말 잠들게 해보겠어. 많이. 거짓말 잠들게 해보겠어. 과하게 행복해서. 여기 프로포즈 어디서 할 거야? 아 다른 팀한테 해야죠. 다른 팀한테. 아 다른 팀한테. 김진영 씨. 아 나 지금 정말 진짜 저요. 프로포즈요? 어디서 할 거예요? 소극장에서. 오. 지성이 형 죄송한데요. 한강에 왜 가셨어요? 어디? 한강에 축구 보고 치킨 먹으러 한강에.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.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? 아이 뭐야! 아, 여기 뭐야? 여기 박지성 부자처 있습니다. 아, 박지성 부자처 있어요. 손흥민하고 좀 지성민. 지성 오빠가 딸이죠. 지성 오빠가 딸이죠. 같은 팀이니까. 옆에 자철이 앉아 있는데. 야 자철이 아까 너 그렇게 쳐다봤는데. 아 자철이 그윽한 느낌 못 느꼈어? 괜찮으세요 질문했어요. 괜찮으세요. 아까 제가 보자마자 눈빛을 보냈는데. 어? 못 보셨구나. 아 너 내일 모레 결혼 안 해? 야 잠시만. 내일 모레 결혼 아니야? 야 잠시만.
하시죠. 석진이가 되시면 좀 하고 싶어요. 네, 하세요, 하세요. 형수님 사랑하시죠.